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외국의 공중보건 역사 배웠고요. 오늘은 28쪽입니다. 28쪽에 한국 공중보건의 역사 배우겠습니다. 일단 한국의 역사는 그 서양의 역사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. 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돼. 그쵸? 자, 한국의 역사는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고 줄치겠습니다. 맨 처음에가 삼국시대 이전. 자, 그 다음에 삼국시대 넘어가고, 그 다음에 통일 신라시대. 그 다음에 고려, 그 다음에 조선. 근데 여기서는 조선 말을 따로 잡기도 합니다. 조선 말, 그 다음에 미군정, 일제시대. 그리고 미군정.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. 이렇게 크게 단계를 나눌 수 있고요. 자, 삼국시대 이전하면 고조선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. 고조선부터. 고조선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약 있습니다. 무슨 약? 쑥하고 마늘, 인간이 되는 약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삼국시대로 들어가셔야 되겠죠. 삼국시대 하면 크게, 자, 고구려, 그 다음에 백제, 그 다음에 신라. 근데 이 중에서 백제가 좀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역사는 단어만 딱딱 끊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.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. 그래서 고구려 하면은 고구려 신집방. 맞나? 고구려 신집방. 고구려 노사방. 노사방. 고구려 노사방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의. 있습니다. 임금의 의사를 시의라고 하는 거고요. 백제 같은 경우는 그 약을 약사, 체약사, 체약사, 약을 채취하는 사람.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서, 이렇게 주기도문 하는 사람, 주금사 있었습니다. 그 다음이 임금의 의사를 뭐라고 했죠? 여기서는? 응? 뭐 다 몰라. 자, 약, 의박사, 의박사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책임이 백제, 신집방 있었습니다. 그러면 신라시대로 가시면 쓰실 필요는 없어요. 다 책에 있거든요. 신라시대로 가면은 김무의 약방 있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승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통일신라시대부터는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. 통일신라시대 하면은 우리 지금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를 뭐라고 하죠? 지금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를 약정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임금님의 의사를 국의 승의라고 표현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주기도문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?